안녕하세요.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오늘은 하성용 유스티노 신부님 모셨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혼인성서의 은총으로 맺어진 부부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교회는 이 부부 사랑을 우리를 하느님께 일치시키는 사랑 그 다음으로 꼽으면서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우정이라고 했습니다. 연인이자 친구 이상의 소중한 관계가 바로 부부라는 의미일 텐데요. 지금 여러 가지 부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 계시다면 지금의 위기가 더 견고한 단단한 바탕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신부님, 우리 기도를 부탁해 앞으로도 부부 문제 때문에 갈등 겪고 계시는 분들 사연이 참 많잖아요. 네네. 이 갈등을 좀 어떻게 하면 풀어낼 수 있을까요?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칠성사가 무척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그 칠성사 중에서 나머지 여섯 개의 성사는 하느님과 자기 자신의 약속이 기반이거든요. 네, 근데 네. 이제 교회에서는 혼인성사는 하느님과 그 배우자끼리의 약속을 더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거든요. 그만큼 네. 다른 성사보다는 혼인 성사가 그 다른 사람에 대한 약속, 그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한 의무,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더 막중히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여러 가지 이제 부부 관계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문제들을 넘어서 그 인간적인 문제들 이상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있어서 이제 부부들이 혹시라도 이기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 내 생각만 하고 있다면 그거는 혼인성사의 원래 취지에 맞는 건 아니고요. 네. 기본적으로 혼인성사는 이제 친교하고 그다음에 봉사가 기반이 돼야 되는 성사니까 네. 타인에 대한 어떤 이해, 그다음에 타인에 대한 배려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로 이제 요즘 오늘날에 이제 가정 그다음에 이제 부부 안에서의 어려움들이 있지 않나 합니다. 네네, 네. 신부님 친교와 봉사. 잊고 있었는데 네. 부부 사이에서도 정말 중요한 그렇죠. 네, 문제군요. 자, 이제 부부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부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해봤고요. 이제 신부님의 오늘의 기도로 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도를 시작할까요, 신부님? 네, 오늘은 그 이혼의 위기에 놓인 부부들을 위해서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주님 오늘날 인간적으로 또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그다음에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서로 서로의 관계 안에서의 일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모든 것을 알 수는 없겠지만은 무엇보다도 내가 약속한 사람, 그다음에 내가 선택한 사람, 그리고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처음의 약속들을 끝까지 지켜가려고 둘 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부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뭐 잘잘못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밑에서 아무런 탓이나 아무런 잘못이 없이 혹시라도 그 부부가 이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상처받거나 또 아파하는 아이들이 없게끔 주님께서 부부들이 한 발짝은 조금 더 떨어져서 서로의 모습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배려하는 모습들을 가짐으로써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는 그런 가정, 그 다음에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부들의 마음속에 평화와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의 마음을 심어주시기를 이 기도 중에 청하고자 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를 부탁하는 신부님과 수녀님께 우리의 고민을 상담받고 위로받고 또 함께 기도하며 극복해 나가는 힐링 프로젝트입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나 문자로 사연 주시면 되는데요. 지역번호 02-2273-1053, 2273-1053번입니다. 전화 주시면
간단히 기도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내 멘트가 나오는데요. 그 후에 통화하듯이 말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은 자동으로 잘 녹음되니까요. 편안하게 사연 남겨주세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메시지 샵 5001호도 사연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전화 상담 청하신 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요한나 자매님 연결돼 있습니다. 자매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신문이 나와 계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하성용 유스티노 신부님께서 우리 자매님 말씀 잘 들어주실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매님 어떤 기도 사연이 있어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아들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안 되고 네. 그래갖고 그냥 이혼을 하겠다고 그래요 며느리가. 네. 그러니까는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 남매인데 딸은 결혼 안 하고 아들인데 아들이 애들 아들들의 딸 하나 이쁘게 잘 났어요. 네. 그래갖고 어떻게 하면은 잘 살으라고 부모 입장에서는 그러는데 아휴. 술을 먹고 사업이 잘 안 되고 하니까는 이혼을 하겠다고 저야담해갖고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무슨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도 그것도 다 극복하고 나가야 되는데 네, 네. 그러지가 못하니까는 그냥 아주 나이는 80이 다 돼갖고 이번에 쇼크를 먹어갖고 네. 너무 쇼크 이상인 거예요. 그래갖고 아유 치매가 온 건가 정신도 왔다 갔다 하고 엄마 맘하고 아버지 엄마하고 또 틀리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랬더니 신부님이 그냥 젊은 애들이니까 그냥 지네들이 알아서 하게 그냥 놔두세요. 기도나 열심히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자다 말고 이제 텔레비를 보니까 가끔가다 평화방송을 봐요. 그래서 네, 기도를 네. 부탁해. 그게 프로가 나와서 한번 전화를 했더니 작가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한편은 이런 일은 또 처음인데 그래서 어떡하나 하고 했더니 그래갖고 너무 고맙죠. 감사하고.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어머님께서 네. 편안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친한 사람에게 이렇게 고민 네. 얘기하듯이 편안하게 말씀을 네. 해주셔서 저희가 잘 알아들었습니다. 어머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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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지금 아드님 가정의 문제 때문에 지금 이혼 위기에 놓여 계시네요. 예, 그래갖고 네. 이혼을 한다고 그러길래 내가 조금만 참으라. 조금만 참다 보면은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네, 그냥 네, 사고 나서 네. 조금만 참고 살다 보면 애들 봐서 그래도 살아야지. 네. 엄마가 있어야 되잖아. 애들로 봐서 살아야지. 그래갖고 그냥 그래갖고 아주 오늘 아침에도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야. 나이가 내일 모레면 80인데 그래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고 그래갖고 세례 받을 소리도 안 했는데 며느리도 세례를 받았어요. 네네네. 다 받았는데 성당을 안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같은 동네를 살면은 아침에라도 같이 가고 그럴 텐데 떨어져서 네. 하니까 네네. 같이 안 나가고 이 할아버지는 또 열심히 나가요. 열심히 나가는데 나도 그래갖고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네. 살다가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네. 남의 일이 아니더라고. 남의 일이 맞습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막 이렇게 닥쳐버리는 거죠. 그래갖고 도저히는 안 된다 했는데 그래서 이혼은 안 된다. 애들로 봐서 살아야지. 엄마가 있어야 되는데 애들로 봐서 살아야 된다 그랬는데 네. 술을 또 안 먹어야 돼, 술을. 이제 사업한다 그렇게 또 술을 먹으니까.
어머님, 네. 우리 신부님께서 어머님 말씀 잘 귀담아 듣고 계시는데요. 말씀 좀 나눠 보실까요? 예. 네. 아유, 신부님. 네. 그러면 그 아드님은 예. 예, 지금 이렇게 어쨌든 이제 사업은 잘 안 되시고 하셨지만 예. 지금 그러면 이렇게 따로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뭔가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시는 일은 또 있으세요? 예. 해결하려고 하고 살라고 하고 그래요. 그래 갖고 떨어져 나와 있어요. 아, 혼자. 네. 이제 우리 집에 본가 집에 와 있는데 아, 예. 나는 그래도 들어가라. 그랬는데 내 누리가 눈에 띄지도 말라. 보기 싫다. 그래갖고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주의 아버지는 그냥 냅둬두라고 지네들이 알아서 하겠네. 그러는데 애미 마음은 또 안 그렇잖아. 네. 아빠 마음하고 엄마 마음하고 다르다 말씀하신 게 바로 이런 거군요. 예, 네. 예. 우리 형제님께서는 뭐 어떻게 하겠냐, 아이들 문제 뭐 한계가 있지, 아이들에게 맡겨라 하고 계시는데 예. 우리 어머님께서는 그 손주들 생각도 나고 이남 일녀라고 하셨죠. 예, 예.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도 되시고 이혼을 좀 말려보고 싶은 생각이신 거예요. 그렇죠. 네. 아유, 그런데 이게 참 며느님의 생각이 이혼적으로 확실하게 또 정해졌나 봐요. 며느님은 뭐라고 말하던가요, 어머니? 안 산다고. 네. 말이 그렇지. 여자 혼자 살기도 또 힘든 거잖아요. 애들도 네. 조금만 참아라 그러는 건데. 그런데도 안 살겠대. 성당도 안 나가요. 이런 일이 있나. 네. 우리 어머님 보시기에는 그 아드님이 이제 사업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좀 이제 술도 마시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또 며느님 입장에서는 착해요. 아들도 착하고 네. 잘하고 그러는데 조금만 참고서 힘들어도 좀 참았고 살아라. 네. 우리 육사는 아주 열심히 해내라고 했는데 조금만 참고 이겨내면 네. 아유, 어머니 저도 답이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참 어머님도 그러실 테고 그죠? 예. 네. 그리고 또 어머님도 일남일녀를 뒀다고 하시니까 따님이 있으실 테니까. 네. 예. 네. 또 며느님이 우리 며느라가가 왜 이러나 이렇게 속상하기도 하시면서 또 그래서 여자가 혼자 어떻게 사나 이런 걱정도 되시고 지금 참 복잡하세요 마음이. 네. 아유 신부님 본당 신부님도. 답이 없다고 그렇죠. 말씀을 하실 정도니까 참 이게 어려운 지경입니다, 신부님. 아들은 뭘 하세요? 살자는 거죠. 살자가 내가 잘못했으니까 살자. 살자. 손주들은요? 손주들은 큰 손주가 왜 어른들을 왜 이러는지 모르겠대. 서로 잘못한 거를 서로 합의하고 서로 용서해주고 살지 이게 뭐 하는 거냐고 그러다 몇 살이에요? 큰 손주가 몇 살이에요? 6학년. 아유 어머니 그 또 말씀드리니까 아이들 걱정도 되고 또 그러네요. 그래서 내려서 애들이 이제 사춘기 접어들고 그럴 텐데 왜 애들한테 상처를 주냐. 그렇죠. 네네. 아유 이게 자식이지만 또 아들 내외 일을 어머님 마음대로 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마음대로 되는 것도 그래요. 아니고요 어머니. 네. 그냥 기도하고 또 본당 신부님께 의지해서 상담하고 하는데 이게 뾰족히 방법이 없고 이럴 때는 신부님 보통 부부 상담도 좀 해보고 전문가에게 이러기도 하는데 며느님이 별로 의지가 없으신가 봐요. 그렇죠. 네네. 그럼 이 문제가 오래된 건 아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한 몇 달? 그러니까 구정서부터 이랬나 봐. 아, 한 2월 달부터? 예. 네, 구정에서 애들만 보내고 안 오고. 네네. 아,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뭐
물론 모든 걸 다 시간이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이제 네. 이 문제가 이제 생긴 지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렇게 좀 냉각기처럼 이제 시간은 네.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그래도 네. 다행인 거는 어쨌든 이 사연상으로는 이제 뭐 이걸 뭐 다 아드님 탓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사연상으로는 이제 아드님이 어쨌든 이제 사업이 잘 안 되는 게 이제 문제가 된 건데 다행인 거는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힘들고 어렵지만 다행인 거는 그래도 이제 손주분들은 이게 다 아빠 잘못이다. 아빠가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는 거는 다행인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서 지금 며느님이야 이제 뭐 속상하고 또 이제 열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무 얘기도 안 듣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좀 이게 시간이 좀 지나고 좀 냉각기가 있었을 때 이제 그래도 손주분들이 이제 아빠에 대해서 너무 나쁘게 보거나 아빠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를 안 하고 그러면은 뭐 결과는 누가 장담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지금 이 상황과는 조금 더 다른 쪽으로 상황이 진전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아까 잠깐 아드님 여쭤본 거는 혹시라도 이제 내가 이제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니까 이제 아드님이 그 속상하고 화나는 것을 이제 혹시라도 다른 곳으로 이제 분풀이를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그런 건 없어요. 예, 예, 아니면 이제 아무것도 안 하거나 이러면 이제 더 사태는 악화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 그런 건 아닌 건 아니라고 예, 하시니까 열심히 일을 해요. 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날 필요가 조금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생긴 지 얼마 안 된 일이니까 조금 서로에게 좀 답답하셔도 서로에게 조금 시간이 저는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자녀들이 손주들이 아직 어리니까 물론 이제 뭐 손주가 크면은 뭐 그렇게도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손주가 아직 어리니까 그리고 또 이제 막내는 또 아직 학교를 안 갔더라고요 초등학교를 예 그러니까 아마 이제 며느님도 지금 생각하는 거랑 조금 이제 시간이 좀 지난다면 생각하는 거는 또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자녀가 세 명이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 명이나 있고 이제 터울이 또 여러 가지로 있고 하니까. 또 세 명 사이에서 생기는 또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고 할 테니까 제 생각엔 좀 시간을 좀 두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죠. 이럴 때에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각자의 역할을 넘어서서 이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해 주시는 것도 물론 좋긴 하겠지만은 그것보다는 각자의 자리에서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을 더 충실하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아드님이 그래서 내가 가장으로서 뭐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이렇게 되라고 의도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가장으로서 내가 경제적으로 이제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친 것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좀 가지고 가장으로서 내가 좀 달라졌다 다른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걸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술 많이 드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뭐 술을 뭐 하루아침에 끊을 수는 없겠지만 이제 말로만이 아니라 이제 뭐 술을 드시는 거를 좀 줄여봐라 이제 아드님한테 이제 뭐 며느님이 그런 얘기 하진 않을 테니까 어머니로서 이게 좀 이렇게 그 며느리한테 보여주는 모습으로라도 술을 좀 줄여봐라. 그리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제 며느리한테 자주 보여주는 걸로 아, 저 사람이 그래도 사람이 좀 달라졌구나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그래야지만 조금 더 이렇게 상황이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뭐 속상하시고 답답하시겠지만 뭐 지금에 와서 제가 보기에는 잘 되라고 하는 것도 며느님한테 얘기하시는 거는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아드님에 대해서는 이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는 선에서 네, 어쨌든 인생의 선배고 그리고 또 어머니시니까 아드님에게 이제 가정을 유지하고 그리고 또 이 가정이 잘 좋은 쪽으로 문제 해결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그런 마음이죠. 예, 무엇보다도 손주들에게 큰 상처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아드님에게 그 어릴 때 아드님에게 잘 되라고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의미의 잔소리를 어머님이 조금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이제 아버님은 또 그런 얘기 안 하신다고 하니까 어머님이 조금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쩌면 하죠. 예, 어쩌면 아드님이 좀 듣기 싫어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어머님의 그 말씀이 지금 아드님을 잡아줄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제가 문득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어머니, 마음이 많이 힘드실 텐데요. 생각해보면은 부부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모두 다 이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맞지, 어머니. 네. 그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서 혹시 서로 상처 준 말들, 가시도 친 말들이 오가지 않았나, 자존심을 상하게 한 말들이 오가지 않았나,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 아드님이 혹시라도 그런 실수를 했다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가정을 잘 이렇게 좀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님 한번 이혼을 하면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요. 우리 어머님도 그래서 걱정을 하시는 건데 네. 예, 또 우리가 모르는 어머님 아버님이 모르는 부부간에 또 이런 주고받은 상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아드님과 며느님 그런 마음에 상처 없이 좀 이렇게 사과할 건 사과하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일단 시간을 갖고 네,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우리 어머니와 똑같은 마음으로 저희 모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끊지 마시고 예, 어머니 전화 끊지 마시고요. 네, 함께 기도 바쳐주세요. 하성용 유스티노 신부님과 모든 분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화 끊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주님 그 이 요한나 자매님의 이제 그 자녀의 가정에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자든 신자가 아니든 간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제 내 생각만 우선적으로 하는 거는 인간의 당연한 마음인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자들에게 특별히 그 예수님과 같은 그리고 이제 다른 성인들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 가져야 된다고 교회가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특별히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기억하라는 게 주님의 말씀인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직 어린 자녀들을 생각을 해서라도 요한나 자매님의 아드님과 며느님이 본인에 대한 생각 아니면 본인의 상처만 들여다보지 말고 혹시라도 내 생각만 해서 소외되고 또 꼭 알게 모르게 상처를 줬던 자녀들에 대한 마음을 헤아려서 이 가정이 지금의 힘들고 어려움을 잘 이겨내서 자녀들이 온전한 가정 안에서 그리고 부모님의 충만한 사랑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이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이 기도 중에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요한나 자매님의 아드님과 며느님이 조금 더 냉정하게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성의 끈에 대한 이 지각을 내려주시기를 이 기도 중에 청하고자 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유 우리 어머님 그 가정 아드님 가정의 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어머님. 네,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 굳어져 있는 차가워진 며느님의 마음을 위해서도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님 오늘 귀한 전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방송 보시면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역번호 02-2273-1053 전화 이용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 샵 5002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익명의 자매님의 기도에 함께합니다. 찬미 예수님, 신부님, 아들에 대한 죄책감과 답답한 마음에 문자 남깁니다. 자세한 내용을 일일이 밝힐 수 없지만 아들이 지금 이혼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아들이 어린 시절 저는 남편과의 불화로 이혼을 했고 아들은 저와 떨어져 남편과 살았습니다. 아들이 성인이 되어 저와 다시 살게 됐지만 아들은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한 탓인지 불면증과 불안증에 시달렸고 오랫동안 약을 복용했습니다. 지속적인 치료로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낳고 잘 살았는데 다시 불안증이 심해지며 약을 먹기 시작했고 약을 너무 많이 먹어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지다 보니 며느리가 사기 결혼을 당했다며 이혼을 요구합니다. 저는 아들의 현재 상황이 모두 엄마인 제 탓인 것 같아 죄책감과 불안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삶을 놓고 싶은 마음마저 생겨서 무섭습니다. 신경증 약을 처방받아 먹고 있지만 아들에 대한 죄책감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신부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예, 자매님께서 간절한 사연 보내주셨어요. 신부님.
네, 그 무엇보다도 저희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 죄가 대물림 된다라는 거는 교리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네, 그거를 네. 이제 사회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연좌죄에 대한 건데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지 그게 다른 사람이 대신 책임을 져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거에 전가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 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물론 인간적으로는 내가 이제 아들을 두고 나온 것에 대한 어떤 그 미안함 때문에 내가 아들을 보살펴주지 못해서 아들이 저렇게 됐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그 어머님의 인간적인 마음인 거고 신앙적으로는 그건 그렇게 큰 상관은 네.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무엇보다 필요한데 어쨌든 아드님이 지금 아프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픈데 아픈 사람이 아프기 때문에 내가 아픈 사람 때문에 힘들다라고 말하는 게 인간적으로 이해될 수는 있지만 그게 신앙적으로 이제 이해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아드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어떤 그 마음에서 좀 자유로워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드님도 그 내가 어머니한테 혹시라도 사랑을 못 받아서 또는 아니면 다른 사람 탓으로 이것을 정당화하려는 마음이 있다면은 그런 마음이 좀 자유로워지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며느님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힘들고 어려울 때 놓는 것만큼 무책임한 건 없다. 그래서 네, 힘들고 네. 어려우시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기본적으로 교회의 가르침이고 또 이제 사람 사는 도리이기도 하니까요. 네. 무엇보다도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어떤 서로를 탓하는 거는 답이 없는 얘기니까 그렇죠. 그런 답이 없는 얘기보다는 조금 더 이 상황 속에서도 이제 긍정적인 것을 찾을 수 있는 방안들을 서로가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서로 좀 찾아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네. 네. 사연 감사드리고요. 그럼 익명의 자매님을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기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내가 어릴 때 자녀를 보살펴주지 못한 것 때문에 자녀가 그렇게 됐다라는 너무 과도한 죄책감 속에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물론 부모님께서 자녀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자녀의 모든 것을 좋게만 해주시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가정은 이 세상에 한 가정도 없고요. 어느 부모님이나 다 잘 해주고 싶지만 인간적인 부족함이나 기타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자녀에게 모든 것을 좋게만 해주지 못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부모님께 좋은 것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를 탓하는 그런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모습보다는 서로가 서로에게 부족한 것을 채우고 그리고 지난 시간들 안에서 있었던 것보다는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좋은 상황들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이 가정 안에서 무엇보다도 희망이 싹틀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배려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기를 청하고자 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빌나이다. 아멘. 네, 자매님의 소중한 사연에 우리 모두 함께 기도 바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과 기도 바쳐주신 하성용 유신호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Thank you.